핫크리스피 버거 이것도 그냥 어마어마하다면서요. 크리스피 핫크리스피 버거 미쳤어요. 주문이 맘스터치 포함해서 지금까지 치킨버거 탑임. 좀 아쉬운 건 치킨 패티가 튀김옷이 두껍고 살이 적음 이러고 있었어요. 아..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맘스터치가 또 치킨버거로 유명하잖아요. 아 이렇게 좀 너무 그러면 안 되겠다. 엄마버거가 핫크리스피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.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. 대표님은 타사 브랜드 중에 야 이거는 좀 괜찮더라. 타사 제품 중에? 예. 사이버거 괜찮죠. 롯리 새우버거가 근본이다. 갓데리아 킹념 감자 먹으려고 햄버거 시킴. 롯리 치즈스틱 맛은 상당하다. 치즈스틱은 아닥 롯데리아 롯데리아 보고 있나? 라고 하셨는데 아닥. 그러니까, 아닥? 지금 이거는 이거를 꼭 저 읽은 거라고 적힌 걸 읽은 거다. 자 그럼 이제 달콤한 소리를 뒤로 하고 네. 이제 피가 더 약이 되는 쓴소리입니다. 이거는 쓴맛이 더 달콤합니다 사실은. 자 첫 번째 먹을만한데 다른 버거집에 비하면 큐 이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한마디로 특별히 할 얘기 없나 보네. 그러니까 아니, 기분 상하셨죠 지금? 특별히 할 얘기 없으면서 괜히 이렇게 아니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는데 겁도 쓴소리에 기분 상하셨잖아요. 아니 기분 안 상했어요.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성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. 아 그거는 네. 가성비 관련도 있어요. 지금. 꽤 많을걸요. 네 이렇게 있어요. 맛은 있는데 가격이 에바. 요즘 정신 차린 롯데리아 근황 JPG 라고 하셨는데 정신 차렸다. 그 전엔 정신을 안 차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성비가 너무 좀 많이 약하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전 제품을 다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불고기 버거랑 한우 불고기가 이제 먼저 개선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예. 아마 정신 차렸다잖아요. 정신 차렸다. 어떻게 마음에 담아주셨어? 어떻게? 쓴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. 그렇죠. 했는데 칭찬만 다 기억하고 이제. 맛 관련 내용입니다. 나는 햄버거 원탑이라고 생각함. 근데 행사는 뒤지게 하나. 이라고. 아니 제가 화났다는 게 아니라. 유독 그쪽을 잘 살리네. 폴더버거 맛보고 이러다 진짜 버거 접겠다 싶었음. 가성비 무엇? 야... 버거를 접을 수도 있겠다라고. 폴더버거는 버거 접습니다. 정말 큰 이슈는 됐는데 네. 맛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. 마음을 사로잡기에는. 네. 그 단종버거를 찾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, 이분들의 얘기가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어. 그 저 팥버거가 있었어요. 라이스버거. 라이스버거, 라이스버거. 라이스버거를 하면 되는 거라 팥버거가.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단종됐어요. 단종된 게 라이스버거뿐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많죠. 너무 많죠. 여러 가지 신제품. 무엉버거서부터 네. 김치버거, 불새버거, 크랩버거서부터 라면버거는 뭡니까? 아 라면버거도 있었어요. 빵을 라면으로 대체한 거죠. 그렇죠. 이슈화는 됐지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니들이 개맛을 알아? 친구 할아버지 그릇습니다. 크랩버거 부활기원. 롯리 불갈비버거 다시 내놔라. 맛있는 거 단종시키고 군대리아 같은... 같은 거 내지 말고! 네. 라고 해주셨어요. 그 다음 바로 네. 또 있습니까? 이색... 아니... 이색... 아니... 아니 그러니까... 얘네들은...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... 여기에... 아니요! 아니요! 아니요, 선생님. 아니요. 네 있잖아, 소속사에 빨리 얘기해가지고 네 카메라 다 사야 돼. 네. 이거 지금 못 나가게. 아니, 대표님, 들어보세요, 이게. 저는 이걸 읽는 거예요, 여러분, 읽는 거. 당분간은 생방송 하지 말자. 네. 녹화해서 편집되는 네, 걸로. 네, 다행아. 네, 이 친구들은 먹을만한 거를 다 단종시킴이라고. 정말 기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실망이 네. 큰 거예요. 맞아요. 거기. 네, 지금. 다음 달 레전드 버거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레전드 버거가 뭐냐 하고 조사를 해서 네. 그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가 낼 겁니다. 다시 제출지를. 네. 예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쓴소리까지 네. 저희들이 이제 만나봤습니다. 예. 여러분 어떠셨어요? 힘들었어요.